10년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은근타기 토크쇼 불편한 사람 편하게 살자 불쌍 편살. 남녀 데이트 비용 남녀가 보낸다 아니면 5대5로 반반 된다. 아~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? 솔직하게 얘기하지 뭐 어디 솔직한 거 어떻게 생각해? 너네? 야 몸살이 말고 얘기해 그냥. 저는 남자가 많이 됐으면 좋겠긴 해요. 왜? 편하잖아요. 어 커뮤니티 각이다 이거. 무엇이 나 배울 점이 큰 새 같아 태연한테. 너 남친구랑 데이트할 때 몇 대? 너 5대5 안 내잖아. 9대1이잖아 너. 아닌데? 응. 9.9대0.1? 6대4? 6대4? 에 진짜 6대4? 이건 형 꿈에서 들어봐. 아니 이건 이게 오케이 초반에 사실을 말할게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거의 100이었어요. 그러니까 오빠가 지갑을 뺏었어. 아니 못 쓰게. 응. 그래서 이제 기프티콘으로 저도 마음을 표현했죠. 기프티콘? 아 뭔지 알았다. 아 기프티콘? 뭔지 알았다. 자막 루피 그거 이모티콘? 그것도 있는데? 초반에 근데 진짜 그랬어. 왜냐면 아예 못 쓰겠어. 아예 100대0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시간 지날수록 요즘 좀 오빠 YD의 마음이 좀 쉬웠고 이거 다 슬금슬금 뒤로 와. 아 내가 내가 오빠 다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했죠. 그래서 요즘 바뀌었어요 비율이. 6대4 6대4? 6대4 맞아요 확실히? 6대4에 호캉스 같은 건 오빠 거의 되고요. 아니 근데 이거 애초에 이 스타트부터가 넌 잘못됐다는 생각이잖아. 왜? 왜 남자가 조금 더 내는 쪽으로 항상 기울어져야 돼? 근데 먼저 낸다 먼저 내고 보잖아.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내고 싶어서 낸 거잖아. 아니 그러니까 YD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국제 사회 정세가 남자들이 여자 꼬시려고 돈 먼저 쓰려고 하지 않냐? 맞아. 혼자 데이트하고 남자들이 먼저 하는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여자들이 남자 꼬실 때도 남자가 쓰잖아. 네. 지금 이게 주제도 씨발 가오가 있지 남자가 더 낸다? 올 5대5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. 가오가 있지 여자가 더 낸다? 올 5대5다 이렇게 안 되잖아. 절대 안 맞잖아 그게 국제 분위기가. 국제적으로 너 어떻게 생각해? 나? 너의 근데 과거랑 가오가 있지? 그러니까. 우리 나 너 플스 가오가 있지? 플스 나는 이제 플스 살 여기 풀어라 빨리.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. 너 한남으로서 좀 얘기 좀 해봐. 자기 포지션 붙여줘. 너 그냥 한남이야. 너 한남 짓거리를 해야 돼. 스윗 한남 해가지고 씨발 뭔 개소리야. 여자가 꾸민 노동 비용이 있는데 내가 여기 싸워야 되지. 그 새끼가 눈치 없이 못 참고 있네. 씨. 내가 스윗 한남으로서 꾸민 노동 비용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. 해 빨리 한남 역할 개새끼야. 남자가 씨발 애매하네. 똑같은 거. 근데 뭐랄까 남자가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맞아 예를 들어 200 걸면 그렇지 그럼 남자가 더 많이 내는 건 좀 맞아 맞아. 아니 근데 고등학생 중학생들도 거의 다 남자들이 더 많이 내지 않아? 요즘은 더치페이 연대상 그러니까 더치페이를 해도 남자들이 좀 더 내 아 해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남자들이 똑같이 엄마 카드 쓰는데 내 엄마 카드도 나 돈이 더 많이 내는데 정말 열받네. 존나 기울어져. 근데 그 너네 기울어지는 거야? 존나 기울어져 있어. 근데 너네 둘만 그렇게 돈 쓴 거 아니야? 그냥 아니 그냥 그랬어. 돈 쓴 거야 맞네. 혹시 내가 아예 한미정 시험만 해면 그러니까 돈이라도 써야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니야? 뭐야?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난 내가 다 내는 거 같긴 해. 아 진짜? 나도 한 10대0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 같긴 해. 10대0? 응. 근데 왜 내? 너는? 안 내면 안 못 만나. 나 만나고 싶어서. 너 만나고 싶어. 계속 관계 연장하고 싶어서. 연장 비용이야. 유지하고 싶어가지고. 유지 비용이 많이. 적당한 비용을 내는 거네 정당한. 그러네. 근데 왜냐면 내 관계 유지 비용을 계속 내잖아. 얘도 얘 외모 유지 비용을 계속 쓰잖아. 꾸민 비용? 꾸민 비용을 계속 쓰잖아. 화장품도 계속 할 거고 어디 병원도 다닐 거고 할 거 아니야. 얘가 만약에 유지 비용을 끊는다. 나도 딴 여자 만나겠지. 스폰이야? 아니! 아니 무슨 관련... 얘는 YD 초반에 스폰이었어! 진짜... 뭐 개소리야! 진짜 꿈과 희망... 진짜 아무것도 없다! 사랑 뭐 이런 거 없다! 현실이지! 돈을 근데 그렇게 막 너 혼자 일방적으로 쓰면 뭔가 좀 혼타와 오지 않아? 내가 돈줄인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. 약간 왜냐면 처음에는..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30만 원 썼어 밥값으로 근데 저러고 있고 와 그럼 현타 오지. 내가 뭐지? 이거야말로 내가 스폰인가? 나 스폰인가?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와 그러면 오케이 아니 근데 막 이 노래는 일단 오케이 근데 막 나 아 저 갖고 싶다 이러면서 뭔가 당연히 욕을 해
그건 내가 진짜 호구도 아니고. 그치. 아니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있어야지 그 다음에. 근데 너무 예뻐. 꾸밈 너무 꾸밈비용 화려해. 그러니까 뭐 그날 뭐가 있으면 뭐 나도 그 다음에. 그게 그게 야, 근데 너 너무 썩었어. 그러면 이제 잠시 쉬려고 방을 잡는데 비용을 남자가 내야 될까요? 여자가 내야 될까요? 호텔 새끼야. 남자가 내야 될까? 어, 싫다. 짱놈 싫다. 왜? 내가 하고 싶어서. 아, 또 나만 나가겠네, 이씨. 아, 근데 멋있다. 어? 근데 아, 멋있는데? 호텔 비용은 하고 싶은 사람 내는 게 맞는 거야. 왜요? 여자가 안 하고 싶나? 여자가 하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고 싶다 말하는 사람이 그 뭐 그 눈싸움이야? 그치? 오늘은 내가 안 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집 앞에까지 가다가 서로 쉴래? 이래 누가 먼저 말하는 게 눈싸움이네? 안 피곤해? 라고 먼저 물어보고 아... 어 나 괜찮은데 너는? 너 안 피곤해? 근데 이게 예전에 나 내는 거 거리낌 없었는데 지금은 내라 그러고 좀 그럴 것 같아. 왜요? 너한테 내라 그러면? 어, 뭔가 성폭행으로 나중에 몰릴 수 있다. 근데 저게 뭔가 아니야. 아니 그렇지 않아? 그런 거 아니야? 아 이거 진짜 남자들 전부 다 할 걸? 그렇지? 그렇지 않아? 문제가 많아 이게. 아 진짜? 근데 이게 뭐 여자들은 전혀 지도 못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. 초반에. 어, 혹은 뭐 헌팅해서 이제 하룻밤 잘 때. 아. 근데 뭔가 그런 남자가 카드를 내는 순간. 네,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. 근데 여자가 계산을 하면 자기가 동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. 그치, 맞아. 그래서 나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. 여자한테 내라고 그러고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. 아, 진짜? 너 카드로 내. 그래서 내가 보내줄게. 아~ 맞아요, 많아. 어. 근데 만 시스템을 돌려보면 끌려간 그런 게 아니야. 그게 아니어도. 진짜? 근데 너무 힘들어. 근데 진짜 그 이게 그거잖아. 그 어떤 증거가 없어도 맞아.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는 남자 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. 아니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, 씨발. 그치, 아닌데. 증거가 없는데. 아 여자는 아예 모르는데. 아예 완전 모르지. 이게 약간 그런 거네. 여자들 밤에 걸어갈 때 그냥 뒤에 남자 쫓아가면 무서운 거랑 비슷한 그런. 그렇지. 일이었을까? 그렇지. 그거 진짜 짜증나. 난 그냥 뒤에서 가는 거. 맞아. 존나 짜증나. 앞에서 막 호들갑도. 짜증나. 겁나 빨리 걸어가. 아 내가 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서 점점 발소리가 빨라. 빨리 가. 근데 두 명은 무서울 수 있잖아. 그래 너 모자 쓰고 이렇게 걸어가면 무서워. 내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그래. 좀 그럴 수 있긴 해. 그래 나는 그러면 그냥 모자랑 마스크 벗어버려. 아 그래? 벗는데 더 무서워. 아까 놀랐잖아. 좀 난 사실 살짝 악올라. 그렇게 하면? 뛰어가 너 굴려서 일부러 빨리 따라가. 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진 않고 아 진짜 애취하다 진짜로. 진짜 개못됐다. 그렇게 따지면 여자가 모텔 갔다가 아, 오빠 나 사실 별로 안 원했어 라고 장난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그 장난치는 게 겁나 시겠단 말이야. 오빠 근데 왜 나한테 동의 안 하고 여기 끌고 온 거야 라고 장난치는 거라고. 겁나 시겠단 레전드 나겠다. 아니 짜증나. 야 그거랑 똑같은 거야. 아 억울하잖아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자도 억울한 거야. 일반 여자애들이 신고할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.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아, 하니까 이런 거네. 서로 조금 서로 그러네. 아니면 애매하게 비슷하게 가면은 나 일부러 빨리 가. 차라리 나도 그래. 맞아. 빨리 가거나 전화 통화하고. 맞아. 전화 통화에서도 헛소리 해야 돼. 뭐 지금 준비 다 됐습니다. 이런 좀 이상하잖아. 나 일부러 귀여운 소리 해야겠네. 일부러 밝게 해야 엄마 집에 뽀삐는. 야 밥 먹냐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. 네 준비 끝났습니다. 네, 지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5분 후 시작됩니다. 업로드인데. 5분 있다 업로드하라고 했대. 네 5분 후 준비 다 됐어.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.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위해서 밝게 일부러. 진짜 그래. 먼저 보내거나 맞아. 그 저번에도 막 그 우리 막 악플 다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 사람을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거 같아. 소수의 그 시벌놈들 때문에 네. 그 뭐 예를 들면 성폭행범들, 여자 꽃뱀들 그런 소수의 시벌놈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거 같아. 똑같아. 좀 무서울 수 있지. 하여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? 나는 그냥 이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나는 꾸밈 노동 비용을 인정해 주는 거야. 네. 그만큼 내가 왁구가 돼. 그럼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나도 기둥님의 꾸민 노동 비용이요? 나 안 꾸며. 피우가 100만 원. 피우가 100만 원 쓰고 뭐 하는 거 있는데 효율이 안 나오잖아. 효율이 안 나오잖아.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. 아 결과적으로? 얘가 1000만 원을 쓰는 게 난 중요한 게 아니야. 얘가 이쁘냐 안 이쁘냐. 피우가 100만 원인데 어디로 종용으로 이 인업을 취한 거 아니야?